네, 마포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홍대 레드로드가 지난 주말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6개 구간으로 나뉜 레드로드에서는 전시와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천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당인리발전소 초입까지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이 열렸습니다. 컬러풀 홍대 프로젝트 레드로드입니다. 새로운 도약 레드로드. 다중인파 밀집 지역에 미끄럼 방지 도포를 했던 게 레드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길을 칠하면서 홍대만의 색을 입힌 겁니다. 다중인파가 밀집해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어울마당로 일대에 위험 표시색인 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였고, 이렇게 생겨난 붉은 길을 문화 관광과 연계시킨 것이 바로 레드로드입니다. 전체 1.3km에 달하는 레드로드는 구간별로 특징도 갖췄습니다. 레트로와 버스킹 존, 패션과 축제 존까지. 특히 기존의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어울마당로 일대는 전시와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장 형태로 조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에는 레드로드의 시작을 알리며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프리마켓과 아트 체험, 거리 전시를 비롯해 가수 이찬원과 강원래, 구준엽 등이 출연하는 공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젊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트로트도 많이 유행하니까 어르신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재밌는 그런 방향이 된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편 마포구는 레드로드가 완성된 만큼 문화 콘텐츠 접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시적으로 공연을 열거나 전시를 진행하면서 홍대 일대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